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 사운드를 갖춘 세대의 디스토션을 한 자리에서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기타 연주자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어떤 이펙터를 사용하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브랜드에서 매력적인 사운드와 디자인을 갖춘 이펙터들이 출시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구매가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만나볼 디스토션들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압도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들입니다. 이름하여 근본 디스토션 삼총사. 네. 특집입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DOD의 건슬링어, MXR의 슈퍼 배드에스 디스토션 M75. 네. 그리고 보스의 DS2입니다. 원래 이제 근본 하면 DS1인데 그죠. 가격대가 이 가격대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죠. DS2로 왔고요. 저희가 이 DS1 같은 경우는 와자 크래프트를 또 이펙터 타임즈에서 다뤄봤어요. 근데 이제 보스 같은 경우는 썬데이 기어 타임즈에서 주로 다루는 영역이다 보니까 DS2를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또 없기 때문에 이번 특집을 맞이해서 DOD, MXR, 보스 이제 이펙터 중에서도 근본 중에서 근본 아니겠습니까? 네네. 세대의 디스토션들을 비교해서 들려드릴 거고요. 이 컨텐츠는 다소 사운드를 들었을 때 어떤 데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냐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비싼 이펙터를 구입을 할 때 비싸면 당연히 소리가 좋겠지만 비싼 이펙터를 사고 잘 못 다루는 것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심플한 이 컨트롤을 갖추고 있는 이펙터를 가지고 입문을 하셔서 그 이펙터의 특징을 잘 알아보고 충분히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비싼 걸로 넘어가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맞아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디스토션 나는 디스토션 처음 입문을 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MR을 깔아서 각 이펙트의 사운드를 한 번씩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EQ를 조금씩만 조절을 해볼게요. 조절을 해서 한 번 더 듣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집에서 앰프도 있고 했을 때 이제 유튜브에 워낙 그 백킹 트랙 사운드가 많다 보니까 그런 지점으로도 여러분들이 포커스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아 내가 요 이펙터를 구매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구나. 자 일단 DS2 네 갑니다. 네. 좋습니다. 이 DS1에 비해서 좀 더 두툼해진 중저음역대가 좀 특징인 것 같고요. 다음은 슈퍼베데스 가보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DOD의 건슬링어 가보죠. 그렇죠. 다음은 독립적으로 하나씩도 들어볼 텐데 어떻게 갈 거냐면요,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EQ를 조금씩 만져보면서 네. 사운드 변화 그리고 게인 노브를 좀 돌리면서 사운드 변화를 한 번씩만 훑어보는 방식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슬링거부터 갈게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슈퍼 배드에스. 마지막으로 DS2.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입문자들이 디스토션을 구매를 원해서 문의를 했을 때 뭐 아무래도 DS1이 가장 가지고 있는 매력은 DS1은 DS2가 아니고요. DS1은 가격이 10만원도 안 돼요. 그죠? 10만원도 안 되는 데다가 이 사운드가 워낙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드렸던 게 사실인데 저는 오늘 조금 생각이 바뀐 게
입문을 하시려면은 차라리 저는 DOD의 건슬링어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가져봤습니다. 왜냐면 이 DS1 같은 경우는 차라리 디스토션을 어느 정도 익히고 나서 이 클래시컬한 사운드가 어떤 건가 라는 접근 방식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슬링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브 조작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잘 반응을 하면서도 연주자들한테 굉장히 힘있고 파워풀 넘치는 디스토션 사운드를 제대로 들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으로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오늘 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건슬링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전 리뷰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너무 소리 좋다. 진짜 괜찮은 것 같다. 이 가성비 면에서 지금 이것만한 드라이버 패드들이 있을까라고 그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네.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았었기 때문에 저도 건슬링어에 대한 부분은 현 PD님 말에 이제 이제 똑같이 말씀드리고 사실 보스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외국 해외 유튜버라든가 이제 뭐 국내 유튜버들 그 말 많이 합니다. 과연 보스 DS1-2가 네. 초심자용 이펙터가 많냐. 그 말이 뭐냐면 그만큼 잡기 어렵다는 맞아요. 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톤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 분명 예전 뮤지션들이 이걸로 다 녹음하고 앨범을 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모르겠어요. 이 시대적 음악 사가 변하고 있고 유행이 달라지고 현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아웃풋으로 결국에 내보내려는 이 사운드가 결이 이제는 좀 그때랑 많이 멀어진 맞아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클래식 록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그냥 하드록 이랬는데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록 밴드들이 이제 클래식이라는 글자가 앞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대중가요였는데 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뭐 50년 전 음악, 뭐 40년 전 음악, 맞아요. 뭐 너무 슬픕니다만 제가 가장 7, 80년대만 해도 50년, 40년 전이니까. 근데 이제 현 PD님과 제가 정말 뭐 70년대까지는 아니어도 8, 90년대는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2000년대까지도 2000년 초반까지도 많이 들었는데 그 80년대, 90년대 사운드를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사운드도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 보스의 페달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 했을 때 이제 조금씩 비율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때도 많이 쓰긴 했거든요. 많이 쓰긴 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전장르적으로 좀 쓰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건슬링어라든가 이 MXR 그죠? 정도는 맞아요. 좀 챙겨 가줘야 되는 것 같고 보스는 조금 더 우리가 고전이라든가 약간 좀 특정 장르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특정 장르라고 말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클래식이 돼버린 이제 하드록이라든가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들렸던 사운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대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DOD라든가 MXR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은 어떤 영역대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부터 따뜻한 소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요 세 개를 오늘 들어보니까 요 두 대 안에서 MXR이랑 DOD 안에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여기가 가격대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서 보면 순서대로 DOD가 가장 저렴하고요. 14만 원대 이제 요게 15에서 16만 원대 요게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좋은 가격으로 이제 디소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요거 안에서 입문자들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처음 입문자들은 물론 이제 DS1으로 시작을 하셔도 좋고 DS2 혹은 여기 있는 어떤 제품으로도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슬링어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이제 EQ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생기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만져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MXR로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시면 나는 디스토션이라는 이펙트에 대해서 이해가 완전히 됐어. 왜냐하면 워낙 친절한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건슬링어를 쓰시다가 나는 진짜 클래시컬한 디스토션 사운드를 맛보고 싶어 하실 때는 DS2나 DS1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하시는 이펙터 만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